안녕하세요. 리미스텔라입니다. 이제 가을이 섬뜩 다가왔어요. 지금 제가 밖에 나왔는데 어딜 가냐면요. 오늘이 11월 달, 그러니까 그 달의 마지막 일요일이잖아요. 여기 밀라노에서는 마지막 달 일요일 날 빈티지 시장이 좀 크게 열리거든요. 밀라노가 별로 빈티지 시장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래도 가끔씩 열리는 거라서 네, 오늘 날씨도 좋고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드려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죠. 오늘도 저의 최애 교통수단인 트람을 네, 타고 갑니다. 여러분도 같이 가실까요? 트람은 조금 모던한 트람이긴 한데 지금 이제 거의 꼭다 제노바라는 역에 도착하려고 하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햇빛이 샤이니 샤이니 합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아, 이제 천천히 둘러보기로 하고요. 여러분도 같이 저랑 같이 보시죠. 전에 화가들도 많이 사르셔가지고 예. 공간이 또 있네요. 이렇게 화가들 작품도 보고 그림도 보고 예쁘죠. 여기는 중간에 이렇게 위치한 장소인데요. 약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빨래터였대요. 보시면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보이시죠? 예. 여기다 놓고 사람들이 저 흘러가는 물하고 해서 같이 공동으로 빨래를 했던 장소래요. 안에 또 다른 속에 들어간 약간 불 같은 그쵸? 여기 보시면 이게 옛날에 밀라노 좀 특유의 그런 건축 양식이거든요. 보시면 발코니들이 다 공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웃들하고도 더 어떤 연계를 가진, 그러니까 이태리 말로 링기에라라는 그런 건축 양식이고요. 밀라노 오시면 많이 이런 양식 보실 수 있으세요. 여름처럼 아직도 실록이 우거져 있네요. 녹색을 보니까 너무 편해요. 제 친구들을 만나러 다시 또 나가야 돼요. 친구들이 온다고 그래서 네. 크리스타 가게고요. 제 친구들이 지금 브로치 같은 거 보고 있나 봐요. 얘는 크리스탈 등이네요. 이런 등을 달려면 집이 더 커야겠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옷은 좀 글쎄요. 파티복? 백을 타시네요. 싸진 않은 빈티지네요. 그죠? 이렇게 옛날 신문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구도 있는 그런 쪽이에요. 이제 친구들이 가고 있고요. 저는 뒤따라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소리가 계속 나네요. 신기하게. 오마이갓. 저도 패션 관련 종사자라서 패션에 너무 관심 많은데 역시 이게 골동품 이 안티 시장에 왔는데도 이 조르주 알마니의 이 패션 스케치북을 보게 되다니요. 이거는 특급 비밀이 노출된 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역시 이태리급 같네요. 너무 놀랐어요 지금. 오늘 저랑 한 하루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마치고 서서히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친구들도 먼저 약속을 했고 이제 저는 집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부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랬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콘텐츠 만들어서 올게요. 안녕.